SK브리즈와 LG트윈스 두 팀 간의 11차전 경기가 이곳 수원 KTBG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LG트윈스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T의 선발 투수는 배재성 선수입니다. 1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승리, 11개의 홈런, 5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 수합 안타합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LG 트윈스입니다.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1리, 30개의 홈런, 9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스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히팅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푼 1리 9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투수 정면 투수가 잡아서 아웃!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려서 2루를 종료합니다. 2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6리 26개의 홈런 1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2리 초구 갑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유격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5리 21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빠르게 1루로 아웃! 3아웃 됐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3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6리 24개의 홈런 1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부터 배트 나갔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내려왔습니다. 우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8번 타자 김민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1리 8개의 홈런 4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을 그대로 끌고 타구가 됐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2리 12개의 홈런 7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익수 처리하면서 2아웃! 타수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2아웃의 주자는 2루 초구 좌중간 쪽으로 뻗어나가는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이제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다음 타자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투수 앞 땅볼이었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 처리합니다. 자로는 2루이고 수원은 1대0 한 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4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오스틴 선수입니다. 초구는 퍼스윙. 지금 베스트 볼이 굉장히 좋죠.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3구 맞겠습니다. 스윙 3진.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타석의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사차를 기록했습니다. 스윙! 바깥쪽 고개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스트라이크!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체인지업이 절묘합니다. 타자를 아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타석에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유격수죠. 유격 잡았고요. 아웃! 쓰리 아웃! 지금은 도타자 모두 스코어는 1대1 동점. 4회 말로 갑니다. 5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유격수 몸을 날렸습니다만 빠져나가는 타구. 지금은 볼 배합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아웃!
타석에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타 3루 땅볼 한 루수 잡았습니다. 1루에 송구 투아웃 됐습니다. 9번 타자 허도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홈런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지금은 낙구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스코어는 1대1 동점. 5회 말로 갑니다. 6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2번 타자 박태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오른쪽 갑니다. 안타합니다. 1, 2번의 좌타자를 배치했는데 결국 한 명이 출루를 합니다.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쌍볼, 두 번째 타석에서 홈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견제 원아웃 주자는 1, 3루입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내려왔습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심 패스트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주자는 1, 3루로 바뀝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우중간 쪽!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1루 주자는 3루까지! 1루 주자 3루 통과했습니다! 홈에서 아웃입니다! 점수는 3대1! 스코어는 3대1! 무정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7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스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2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동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 초구 때립니다. 초구는 허우입니다. 원아웃 1루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자, 원아웃의 1, 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센터 쪽! 아웃! 중견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거! 홈에서 득점! LG 트윈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4대2!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3루쪽 3루 잡았고요. 아웃!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4대2 2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8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최후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센터 쪽 큰 타구 김경수 쫓아가는 공격
역전! 어머 갑니다! 3런 홈런 오지환! 시즌 29 홈런! 지금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정말 직감할 정도로 큰 타구였어요. LG 트윈스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중견수! 중견수에게 잡혔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타임이 요청됐어요.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이재원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변화구 타격 1루수 잡았습니다. 1루 송구 2아웃. 지금은 최소 실점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일단 아웃카운트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타석의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안타입니다. 1루 주자 2루 찍고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좌측에! 좌익수 앞 안타입니다. 3타자 연속 안타! 1타점 적시타! 점수는 8대5!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떴어요. 좌익수! 좌측에 안타입니다. 지금 4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2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유격수가 처리합니다. 잘로는 3루 스코어는 2대5. LG가 앞서 있습니다. 8회 말로 갑니다. 9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다음 타자는 우지환 선수입니다. 노아웃 1루 찬스. 잡아당긴 타구 안타가 됩니다. 지금은 실수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보고 보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우익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그업해서 3루까지. 지금 같은 체인지업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지업의 정석이죠. 7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입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우익수 내려왔습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그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1루수 정미영 1루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스코어는 10대6.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로 갑니다.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